눈이 부셔요. 여기까지 너무 이렇게 편하시죠?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네. 네. 일단 고객님 성함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맞으시고요. 네, 제가 차트 좀 확인하려고 하고. 오늘도 지난번이랑 코스 비슷하게 가시는 거죠? 네. 혹시 뭐 또 추가하고 싶으신 항목이 있을까요? 네. 네. 또 어떤 코스 추가해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체온 먼저 측정하는 거 기억나시죠? 체온 측정해드리고 그러고 우리 이제 귀를 조금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소독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네, 제가 눈대중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요. 돋보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체온 재드릴 거예요. 자, 스위치 켜겠습니다. 체온 측정해 볼게요. 네. 좋아요. 35.6도세요. 이쪽도
없으신 듯 하고요. 를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돋보기고요. 요렇게 불빛이 요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부시거나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할게요. 그럼 이쪽부터 볼게요. 다른 곳이라도 가서 기지 제거 좀 해보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가보셨군요. 네. 이쪽도 보도록 할게요. 대경이 거의 한 4배 정도로 확대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쪽도 만만치 않네요.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보면, 네. 아이고, 저기 안쪽에 엄청 큰 기지가 보이거든요. 여기, 저기. 네, 제 손도 되게 크게 나오죠. 이쪽도. 크게 볼게요. 눈이 크게
없으셔도 되고요. 귀를 제가 크게 벌려서 볼게요. 혹시 여기 간지러우시지 않으셨어요? 저기 여기 간지러우셨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좋습니다. 이제 저희 귀소독 들어가실게요. 네. 네. 저희 소독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잘 돼요. 좀 차갑습니다, 고객님. 소독수 좀 묻혀서. 네, 이쪽 귀도
없을 텐데 고막이 났거나 하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여기 코스 해보시고 마음에 드셨구나. 네. 위치가 좀 바삭바삭한 게 있어가지고 좀 긁어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양쪽으로 동시에 기청소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럼 양쪽 동시에 한번 해드릴게요. 해드릴 거고, 자, 그 다음 네, 부인님 다음으로 해드릴 거는 요거 구름 칼. 쓸어드리는 거거든요.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음 하실 거는 이렇게 쇠기계거든요. 그런데 고객님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얇아요. 그쵸? 그래서 귀에 닿는 촉감이 조금 가느다란 어떠한 게 들어오는 느낌 믿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한쪽씩 하다가 양쪽 해드릴게요. 조그마한 퀴즈들을 살짝살짝씩 잡아낼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도구예요. 반대편
오시면서 좀 추우시지 않으셨어요? 네. 일단 좀 추우셨죠? 네. 요즘에 이제 또 계절이 슬슬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날카로운 도구예요. 이 도구는 주로 치과에서 사용하는 도구인데, 네, 치석을 이렇게 제거할 때 쓰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여기 샵에서는 이 도구로 이렇게 아주 살짝의 자극으로 비지들을 쪼개서 꺼내는 그런 작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겁이 나시긴 하시죠? 아프거나 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생긴 거랑은 좀 달라요. 네, 무섭지 않게 네, 천천히 네, 넣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아까 갈고리를 이용해서 살짝 안 아프시죠? 네네네 요정도 참으시는 편이에요, 역시. 네, 그럼 이제 이쪽 괜찮으시죠? 가볼게요. 이거 네. 이게 좀 돌처럼 굳어 있어요. 부서뜨리는 거 아무나 못해요. 네. 저희 가게에 기술력이어가지고 오케이
요 치과 도구는 이제 긁어 낼 거예요. 좀 전에 귀지를 부숴서 깨뜨렸잖아요. 그거를 얘로 살살 긁어낼 건데, 얘도 조금 날카롭죠, 생긴 게. 네, 뭐 괜찮아요. 네, 한번 긁어내 볼까요? 이번에는 이두 치과 도구로 동시에 한번 청소를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오세요. 그리고 귀를 파면 귀지가 제거가 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의 효과는 릴렉스 효과라고 할까요? 요 귀청소도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객님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하시면서 들으면서 할게요. 일단 요거 비뇨고요. 네네. 그러면 저희 코스를 다못 받으시면은 이렇게 보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 아닐까요? 그래도 어쨌든 요금을 내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짧게 대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그러면 5분 정도 더 연장해서 해드릴게요.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고객님 시간 없으시다고 하셔서 바로 다음 비녀예요. 이걸로도 조금 해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고객님처럼 꾸준히 받으시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따라 고객님이 매우 활력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신 거죠? 그쵸? 아, 역시 이번에 뭐 가을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가을은 풍요로운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풍요의 계절. 네. 그래서 저희 위에 달아놓은 것처럼 감도 열리고요. 네. 뭐 밤도 열리고요. 가을에는 먹을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됐습니다. 고객님, 근데 사실 제가 묵직한 귀지들을 발견했거든요. 이걸로 뭐 깨끗해면서 귀지를 네,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층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요거 보셨었죠? 요거, 이걸로 이제 귀 안쪽을 제가 면밀히 보면서 파야 할것 같아요. 왜냐면 또 파다가 귀를 찌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살짝 좀 눈이 부셔요. 조금 깊이 들어갈게요. 까지 건드리진 않았죠.
그러니까 따로 안 가도 되겠다고요. 맞아요. 좋습니다. 네, 고객님, 이번에는 스테이크.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나선형 모양인데 여기 사이사이로 귀지가 묻어나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청소 도와드릴게요. 이쪽 손으로도 해드릴게요. 네. 네, 고객님은 받을 때도 되게 편안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처음이나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조금 긴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는데 고객님은 되게 편안해 보이시네요. 현대인들은 쉼을 잘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여기 오셔서 휴식을 취하시면 그 스트레스도
머리도 풀리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거금을 들여서 여기 오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까 그리고 고객님께서 추가로 주문하신 거, 요 도구 맞으시죠? 요거는 요렇게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도구예요. 생각보다 되게 감촉이 부드러워서 오.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요렇게 해볼게요. 들어가요. 벽에 붙어있던 기지들을 긁어서 털어내는 그런 거예요. 고객님 항상 저녁 타임에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세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렇게 또
사정이 빡빡하시니까 어쩔 수 바로 또 집에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고객님 집에 가서 바로 주무실 테니까 여기서 관리 받고 가시면 더 잠이 잘 오시겠네요. 브러쉬로 과정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고객님, 오늘은 끝나고 어떤 거 준비해드릴까요? 고객님은 내일 일정 있으시니까 커피는 잘 드신다고. 그쵸? 저희 티백이 한 100개 정도 있어서 부르시는 대로 털어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요거 시팀핀이거든요, 고객님. 또 요거 따로 신청해 주셨죠? 되게 얇은 핀이에요. 찔러볼게요. 콕. 요런 느낌.
좋습니다. 이제 귀청소의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거 솜털 귀청소입니다. 부드럽게 생겼죠? 이렇게 번갈아서 해볼게요. 천천히 청소 코스는 끝나셨고요, 고객님. 이제는 귀 마사지를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귀 마사지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귀를 이렇게 살살살 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시원하시죠? 저기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오거로 된 그런 마사지 기구예요. 이렇게 요거를 따뜻하게 데펴놔서 굉장히 따뜻해요. 그쵸? 네, 오늘도 역시나 얼굴에 기지가 좀 많이 묻어 계시거든요. 테이프로 제거해볼까요? 하지만 떼는 것뿐만 아니라 모공 청소도 되거든요. 일석이조죠. 코 한번 할까요?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걸로 마저 해결해 볼게요. 이제 다시 해볼게요. 뗄게요.
깨끗해지시고 귀도 깨끗해지시고 여기 모공까지 깨끗하게 되셨네요. 일단 제가 최대한 해드려보려고는 했는데 혹시 집에 가셔서 귀가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귀에 기치가 조금 덜된것 같아요라고 전화만 주시면 제가 또 바로 예약 잡아가지고 또 관리해드릴게요. 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었어요. 어떻게 집에 얼른 가셔야겠네요. 네. 다음에 또 힐링 필요하시고 그러실 때한번더 방문해 주세요. 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